Oh, you rocking Louis Vuitton, man. 왜 저래? 너무 재수 없는데요, 이 일화들이. 왜 저래? 이 일화들로 너무 재수 없는 게 밝혀지지 않아요? 이거는 공감해, 공감해. 韩国艺人 Zico 为迎接 Solo 出道满 10周年之际，特别举办了股东大会的综艺录制，邀请到了昔日好友李荣珍、 全美 D.O. 都敬秀、爱的小娟、哥哥宇泰云、 Rocky 成员 展笑、 有权 D.O. 以及儿子们 Boy Next Door 的成员展炫、泰山、允赫参加。但本以为是温馨的典礼现场，想到成了 Zico 的个人爆料大会，身为主角的他超崩溃，过程中笑料百出，也让粉丝们看见了 Zico 不为人知的一面。 TJ인 지코는 완벽주의자다. 하나, 둘, 셋. 오, 잠깐만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더블링을 막 1시간 반을 녹음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마디를 12시간 녹음했습니다. 저희 12시간 받고 3일 하겠습니다. 3일. 글자 하나로. 아, 하나. 글자 하나로, 한 글자로. 이 느낌을 줘야 돼. 이거를 한두 시간씩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두 시간 절대 아니고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했는데 다음 날 또 부르고 내일 또 약속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콘 관종이다. 아, 저는 가끔씩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이제 명품 하나 뮤비 촬영장 이런 데 입고 가면은 갑자기 피디님 오셔서 Oh, you rocking Louis Vuitton, man.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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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맨날, 맨날. Oh, Louis Vuitton, man. Yo, not Louis Vuitton, man. 왜 저래? 너무 재수 없는데요, 이 일화들이. 왜 저래? 이 일화들로 너무 재수 없는 게 밝혀지지 않아요? 나 진짜 이거는 공감해, 공감해. 우리가 같이 막 사우나 같이 부를 때 아니, 팬티 입고 들어가는데 빤스 태그를 보더라고. 내 태그를 어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거기까지 본다고 이래서 브랜드 굉장히 민감한 친구긴 해요.